아하, 환경이 보인다. 오늘은요, 우리 주변 식물들을 알아보는 시간, 국립생물자원관 박찬호 연구관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이네요. 그쵸?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채색 가득한 겨울에 밝은 색을 내는 꽃이 있다면 바로 동백꽃인데요. 뭐 네. 제주도에는 벌써 폈다는 얘기 있는데 인천에 혹시 동백꽃 볼수 있는 곳 있습니까? 그럼요. 저희 인천 쪽 지역에서도 네. 동백꽃을 많이 볼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인천하면 네. 좀 춥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예, 서울보다도 뭐한 평균 기온이 2도 정도 낮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대청도, 백령도, 덕촉도 쪽은 해안성 기후 때문에 좀 따뜻해요. 그래서 식물에서도 따뜻한 곳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거기서 네. 잘 발견됩니다. 그래서 대청도에는 정말로 좋은 그 동백나무 군락들이 있고요. 네. 백령도에서도 발견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대청도 좀 북단이라서 추울 것 그쵸. 같은데 또 네. 해안 기후라서 그래. 어떻게 네. 동백꽃이 군락을 이루게 된 건지 정말 신기한데요. 이걸 조금 보시면 네. 지구 환경에 대해서 옛날부터 있었던 지구 환경을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예전에 지구가 정말로 맨 마지막으로 빙하기로 꽁꽁 얼어붙었을 때 거기가 풀리면서 그래도 남아 있었던 나무들이 있고요. 네. 그때 당시 때온 따뜻한 기온들이 있을 때 남쪽에 있었던 동백나무들이 아마 서해안 쪽까지도 충분하게 함경도에까지도 분포되었다는 그 흔적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따뜻한 때 있었던 친구들이 다시 한번 추워질 때는 다른 쪽은 다 없어졌지만 그래도 대청도, 덕촉도는 네. 아직까지도 계절풍이 좀 따뜻하고요. 그다음에 남쪽에서 들어오는 따뜻한 해류 때문에 살아서 계속 버텼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대청도 동백나무는 천연기념물이라면서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 식물학적으로는 정말로 신기하고 네. 우리나라 최북단에서도 추운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동백나무가 자생하고 있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1933년에 천연기념물 제66호로 지정해서 거기 지역을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추운 곳에서 피는 동백하고요. 제주 등 네. 남쪽에서 피는 꽃하고는 좀 달라요? 제주도나 남쪽 선운사 쪽만 가더라도 네. 동백꽃이 굉장히 꽃이 그 커요. 꽃잎이 활짝 피고 네네. 큰데 이쪽 대청도나 백령도 쪽을 보시면 네. 잎을 자그마히 좀 오므리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꽃잎도 조금 작고요. 네. 그렇군요. 크기의 차이가 있군요. 네. 아, 그리고 동백나무하고 짝꿍이 되는 새가 있는데 이름이 동박새라고요. 네, 이쁘죠? 생긴 것도 너무 예뻐요. 작은 참새 같은 느낌인데 네. 동백나무하고 이 동박새가 서로 공생하는 거예요? 네, 하도 동백나무에서 잘 보이는 새기 때문에 네. 동박새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동박새는 초록색 몸집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참새 크기보다 조금 큰 크기예요. 네. 그런데 눈에 하얀색 그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참잘 이제 보일 수 있는, 네. 금방 구별할 수 있는 새기도 하고요. 네. 사실 동백나무와 동박새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 도와주고 도우는 성격이에요. 동백나무는 사실 추운 때 꽃을 피는 성격이기 때문에 꽃을 수정하고 열매를 맺기 위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네. 동박새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열심히 꽃잎을 이제 비벼주면서, 네. 그러니까 꿀을 따는 거죠. 꿀을 따고 화분을 먹으면서 계속 이제 수분을 도와주는 성격인 거고요. 근데 네. 동박새는 추운 겨울에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동백나무한테 기대고, 동백나무는 자기가 어쨌든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해서 네. 동박새한테 꿀을 주고요. 그런 네. 식으로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자연은 참 아름답습니다. 네. 아, 동박새 덕분에 그럼 동백나무는 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아, 그럼 이 열매에서 동백 기름도 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 저희 선조들은 이 동백나무 열매가 굉장히 단단하긴 한데, 네. 열매를 깨고 안에 있는 그 씨앗을, 네. 기름을 짰어요. 그래서
동백유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죠. 동백유를 모으고 있다가 단호철 때 저희 네. 청포로 그 머리를 감고 동백유를 발라서 향기가 되도록 그렇게 많이 쓰셨고요. 네. 또 하나는 동백나무의 꽃이 붉은색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꽃잎이 굉장히 진하고 색깔도 좋기 때문에 네. 예전부터 동백나무 꽃 잎을 좀 약으로 쓰는 경우도 많고요. 그 네네. 다음에 잎도 사실은 좀 말려서 끓여서 약으로 좀 많이 썼던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또 하나는 이제 동백나무를 잘 보시면 저희 이제 공원이나 이런 데도 많이 심어 있으니까 이제 줄기가 굉장히 단단해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 이거를 수술로도 많이 사용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래요. 예전부터는 뭐그 목재가 단단하니까 뭐 다식판, 동백나무 저희 그 쟁반처럼 다식판도 쓰셨고 네네. 동백나무 찬비 그런 걸로도 많이 사용을 하셨죠. 네. 나무 자체도 쓰고, 뭐, 잎도 쓰고, 뭐 다양하게 쓰이네요. 열매도 쓰고, 참 고마운, 예, 동백입니다. 이 동박새가 도심에서도 많이 보인다던데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나요? 한 5, 6년 전부터 사실 동백나무랑 같이 있는 대청도나 백령도에서는 원래부터 동박새가 살고 있었으니까 많이 보이긴 했는데 네. 점점 인천 저희 그 도시 안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아직 추우니까 이 친구들이 먹을 게 없어서 잘안 보이긴 하는데 네. 3월달, 4월달 되면 저희 송도에 있는 그 송도 신도시 쪽에 있는 공원들 있죠. 네. 거기서도 많이 발견이 되고요. 오, 그래요? 인천 쪽에서는 좀 북부 쪽에서도 좀 많이 발견되는 새이기도 해요. 네, 그렇군요. 아우, 그래요. 오늘은 정말 겨울이면 꼭 보고 싶은 꽃, 동백꽃 이야기, 그리고 동박새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겨울 되면 진짜 이렇게 꽃그한 송이 그냥 툭 떨어지잖아요. 정말 떨어진 것조차 예쁜 동백꽃 이야기. 오늘 국립생물자원관 박찬호 연구관과 함께했습니다.